오늘은 개봉기죠, 역시. 오늘은 이제 면도기 샀어요. 원래 제가 이제 면도기를, 안 쓰죠. 면도기를 안 쓰고, 이제 칼로, 그쵸? 일회용 면도기를 썼었거든요. 아시죠? 여러분 제 리뷰나 이제 블로그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근데 제 팬이 아니면 모르겠죠? 이렇게 샀어요. 했는데, 이렇게 포장은 이렇게 돼 있네요. 약간 포장은 비닐 포장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돼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일단 방수, 생활 방수라고 하니까 완전 방수는 아니고 생활 방수라고 써 있네요. 이렇게 생활 방수라고 써 있고 4단계 전기 충전식 이렇게 돼서 깔끔하네요. 디자인이 이렇게 케이스 돼서 이제 깔끔하게 됐고, 한일 전기, 그쵸? 한일 전기로 써 있고, 입체 면도 3D, 그쵸? 이쪽 상쾌한 세월 이렇게 하고, 봉인 테이프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. 좀 깨름직스럽네요. 이 테이프가 여기 붙어 있다는 게, 그쵸? 왜 붙어 있을까?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, 면도날, 그쵸? 이게 면도날도 팔더라고요, 10,000원에. 안 샀어요. 돈이 요즘에 궁해서 안 샀고, 이렇게 돼 있고, 이제 후면에 잔털 제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써 있죠. 잔털 제거할 수 있다고 생겼고, 생활 방수 이렇게 물에 씻어서 이제 쓸수 있다. 그다음에 라벨 있고, 이제 개봉해 봐야겠죠? 이렇게 돼 있고. 뭐 비닐 같은 건 없어요.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. 이렇게 돼 있고, 이렇게. 잠시 멈춰놓고. 전체적인 디자인은 조금 촌스럽죠? 약간 이렇게 광택이 나서 약간 촌스러운 느낌, 그쵸? 약간 촌스러운 느낌인데 이유가 있겠죠. 광택이 없는 게더 좋을 수 있겠죠. 그리고 PS 3101 이렇게 써 있네요. 초점을 바닥에 맞는 이런 넌센스. 이렇게 써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잡는 거, 고무는 약간 이게 고무가 아니라 약간 딱딱한 재질이에요. 그러니까 약간 아쉽죠? 딱딱해야 되는데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. 요거는 이제 저거겠죠? 이렇게 요거 좀 없애면 좋겠는데, 요거 쓴 사람 있나? 이게 붙어 있어서 그지 같죠? 좀 디자인에 별로 싸구려 같은 느낌. 그쵸? 이럴 필요가 없는데 싸구려 같은 느낌이 딱 들고, 요거는 지금 케이스 마크죠? 여기 꼭 있는지 보셔야 돼요. 이제 중국산 저질 제품들은 이게 없어요. 케이스 마크가. 그래서 AS, 그 다음에 2.4V를 쓰고 3W를 소비하네요. 한일 파테크? 파테크 중국, 한국에서 제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쵸?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한국에서 만들면 참 좋을 텐데,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. 한번 켜볼까요? 소리가 그 예초기 같은 소리. 소리 나나요? 이렇게 돼 있고, 이거는 이제 여기 누르는 게 있네요. 이게 보이시죠? 누르는 게 있어서 이렇게 쉽게 열리네요.
약간 기름칠이 돼 있는 느낌?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털이,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맺히게 되겠죠? 그러면 이제 물로 한번 씻어주면 되겠죠? 뭐, 털이 있는 것 같은 느낌? 털이 없겠죠, 설마? 쓰던 거야. 기름이 약간 발라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쵸? 털이 나올 것 같은 불안한. 이게 물로 씻어도 된다니까 이렇게 해서 씻으면 되겠죠? 설마 씻는데 고장은 안 나겠지.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기름칠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약간 기름칠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. 이렇게 지금 움직이죠? 이게 유동이 있네요. 그래서 움직이면서 될수 있게 이 날을 교체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이 날도 이제 뺐다가 낄수 있나 봐요. 이렇게 돌리는 게 있네요. 이게 보시면 이게 회전 모양이죠? 돌려서 뺄수 있나 봐요. 나중에 빼세요. 전 지금 처음 사용한 거라서 고장 내면 안 되겠죠? 이렇게 굉장히 이제 밀착 면도가 되겠죠? 개봉기니까 뭐 별거 없어요. 그리고 설명서 한글로 그렇죠? 한글로 돼 있는 게 중요하죠. 한글로 된 설명서. 뭐 하지 말라는 거잘 읽어봐야 되고 그렇죠? 솔도 있네요. 솔이 있나? 솔도 있네. 솔도 있고. 이걸 이렇게 해서 꼽아서 쓰라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돼 있네요. 케이스 마크 써 있죠? 이 케이스 마크 있는 제품도 가끔 이제 고장 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어댑터도 그러니까 쓰다가 어댑터가 너무 뜨겁거나 아니면 충전이 이상하게 되거나 그러면 이 어댑터를 이제 S센터에 보내야 되는 거죠. 아니면 이제 새로 받거나 새로 구매하거나 그렇죠. 왜냐하면 이거는 어댑터는 저거든요. 그 소모품이에요. 그래서 그리고 쓸 때는 이렇게 꽂아서 쓰는 스타일이에요. 저는 그렇죠. 충전시키면 이제 배터리가 이제 나가기 때문에 그냥 충전해서 쓰는 스타일인데. 그렇게 될지 모르겠네요. 꽂아보고 불이 켜졌죠? 되네요. 확실히 꽂았으니까 더 세네요. 이렇게 빨간색 지금 충전이 다 완충이 안 됐다는 거죠? 8시간 정도 그쵸? 한참 걸리는 것 같아요. 그 중국 제품 중에 다른 제품 5시간 걸리는데 원래 5시간 걸리는 제품을 구매했었는데 그게 재고가 다 떨어져서 이걸로 샀는데 뭐 다음에는 그걸 사도 되겠죠? 그래서 대충 써보면 되겠죠? 이게 그 뭐지? 장점은 뭐냐면 이 방에서도 쓸수 있어요. 그거는 욕실에서만 써야 되잖아요. 근데 이거는 방에서도 쓸수 있고 그렇죠? 그쵸?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하다가 많이 이렇게 면도를 하다가 다쳐요. 근데 이런 면도기를 갖고 있으면 다치는 확률도 많이 줄어들겠죠. 안심할 수 있고. 그렇죠? 그래서 장애인을 둔 가정에는 필수품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못 했었는데, 그래. 막 이렇게 장애인 같은 거, 그러니까 장애인 그런 관련해서 이제 하는 걸 보면, 그쵸? 이제 아이들이 이제 면도하다가 다쳐서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. 근데 면도하다 다칠 일이 없겠죠? 이렇게 면도할 날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네요. 그렇죠? 아 세상에 이런 세대가 왔어요. 면도할 날이 막 움직이고 그렇죠? 그러네요. 개봉기니까 요것 좀 없앴으면 요거는 다른 거 팔면 되지. 너무
충전이나 빨리 급속 충전이나 될수 있게 해주고, 그다음에 그죠? 반전 방수로 해서 이제 좀더 안전하게, 이 디자인도 이런 것도 이제 좀 무광택으로, 이것도 고무도 이제 부드러운 재질로, 딱딱하니까 플라스틱이잖아요, 그냥. 대충 그러네요. 그래도 저가 제품 중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. 한번 써봐야겠죠? 그리고 후기도 이제 적어 놓겠죠, 또? 뭐 고장내면 고장났다고. 근데 국산, 그러니까 국산, 완전 국산은 아니죠. 한국에서 제조해야지 국산인데, 한일에서 나와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이 그립감은 남자니까 괜찮네요. 그냥 그립감은 괜찮아. 뭐 손이 남자 중에 손이 작은 사람 없죠. 근데 그 정도 이제 손이 크신 분은 좀 작을 수 있지만 괜찮아요. 남자라면 그쵸? 대충 그쵸? 딱 손에 잡히는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왼손잡이도 그리고 줄도 이제 이런 줄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큰 줄이면 좀 불편할 거 아니에요. 이런 처리도 깔끔하고, 이제 중국산 저질 제품은 이런 것부터 티가 나죠. 이런 빳빳한 좋은 줄이 아니라 이렇게 물렁물렁해서 이제 끊어지는 줄, 그쵸? 전선 까봐도 마찬가지예요. 이 안에 저 줄이어야 되는데, 그 뭐지, 코팅한 그런 케이블이라 되는데, 싸구려 케이블을 쓰면 이게 끊어져요, 오래되면. 이게 또 이제 이걸 올려놨더니 이제 이게 판매업자분들도 배우셔서 얼마 안에 줄 가격이, 그래서 이제 좋은 줄을 거기 넣었더라고요. 그 알루미늄 코팅 줄이 있거든요. 그 열에도 강하고 그다음에 움직여도 끊어지지 않는 줄이에요. 그런 줄을 쓰셨더라고요.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았어. 그쵸? 왜냐면 똑같은 가격인데 막 끊어지는 줄을, 그쵸? 끊어지고 오래되면 부식되고 그런 줄을 쓰니까, 그쵸? 아무튼 오늘 개봉기는 이렇게 했고, 제가 이제 너무 다양한 걸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, 저는 원래 그렇게 해요. 어릴 때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이제 프로슈머 같은 걸 많이 했어요. 어릴 때부터 그랬어. 대기업 제품 중에 제 손이 이제 대충 안 들어가는 제품 거의 없어요. 그 정도야. 그래서 뻥 같지만, 그쵸? 대체적으로 이제 제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갔어요. 그 정도. 여러분이 쓰시는 제품 중에 제손 이제 한 번에 안다는 거는 거의 없을 정도로, 그쵸? 한 번은 만져봤을 거야, 제가 이제 아이디어 낸 거, 그쵸? 그래서 이제 그러네요. 자부심 있죠?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완전히 뻥이는 아니다, 그쵸? 그래요. 그래서 다양한 제품과 다양한 컨텐츠라고 있는데, 제가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뭐 그래요, 제 후원도 많고 지원도 많고, 제가 막 유명해서 그러면 기분 좋아서 제가 인제 아그이 사람이 이런 걸 하는구나라고 이제 인정해 주는데, 그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,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저를 도와주셔야겠죠. 아무튼 단점은, 요거의 단점은 뭐 요것만 이제 적어 되니까, 요 부분에서만 되니까 약간 이제 요게 벗어나는 거는 안깎이겠죠. 근데 해봐야겠죠. 전 요런 거안 써봐서 평생. 또 이거 안 쓰는 사연도 또 있어요. 안 썼던 사연도 있는데, 대충 그러죠. 아무튼 그건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고, 대충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